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 온라인 제작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홍천기 온라인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 입장 시에 열 체크, 손 소독, 인원 제한, 그리고 철저한 명단 관리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우리 기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홍천기는 신령한 힘을 가진 여화공 홍천기와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붉은 눈의 남자, 하람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 홍천기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자로 유명한 분이죠. 정은걸 작가님의 소설이 다시 한번 드라마화 된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에 해를 품은 달과 구름이 그린 달빛을 통해서 사극 여신으로 등극한 김유정과 낭만 닥터 김사부 2를 통해서 20대 대표 배우가 된 안효섭, 영화 극한 직업의 열혈 막내 형사 천만 배우 공명, 그리고 앨리스를 통해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긴 우리 곽시향 배우까지 청춘을 대표하는 아주 핫한 캐스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또 있죠. 이 탄탄한 원작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제작진인데요. 이분 작품은 제가 정말 다 너무 좋아하던 작품인데요. 하이에나, 별에서 온 그대,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등 정말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든 장태우 감독님, 그리고 멜로가 체제를 공동 집필한 우리 하은 작가님께서 이번에도 극본을 맡아주셔서요. 정말 많은 드라마 팬들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회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홍천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모셔서 공동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30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홍천기. 살짝 미리 한번 만나볼까요?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낭자의 이름을 좀 알고 싶소 말이야. 홍. 정녕 이름이 홍홍홍이요? 홍천기입니다. 우리 화공 아니신가? 이 도성의 유일한 여자 화공 백유화단의 홍일점. 여마나 내가 눈을 뜨고 나타났어. 그림을 가르쳐 달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지. 아, 드디어 끝났다. 역시 진상의 솜씨 대단하다. 모작의 미덕이 뭐야? 한마디로 똑같아야지. 하주부가 19년 전에 기우제에 석적동절하면서요. 그때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하주부님 오셨습니까? 인시관측 시작합니다. 그 물개가 아니면 앞도 못 본 녀석이 그 천문을 살피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 낀가? 잠시만 모른 척 해주십시오. 가마안에서 먹냄새가 짙은 낭자를 만났고 눈이 진짜 예쁩니다. 사람들은 내 눈을 보고 나를 물개라 부릅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요? 하늘에서 선배님이 뚝 떨어지시더니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어요. 눈을 좀 떠보십시오. 이게 정녕 모작이란 말이야. 그 잔망스러운 모작공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았는가? 아니! 나는 이 나라의 대관 양명이다. 당신이 양명대군이면 나는 양명대군의 부부이니올시다! 그 잠깐이면 되네. 동화공하고는 많이 친한가? 그 대군나리와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 여쭤볼까 했는데.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닐세. 아직이라뇨? 아니! 대군나리, 저에게 어찌 이리 잘해주십니까? 송구합니다, 대군. 저와의 약주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불사의 존재, 죽음을 관장하는 마왕의 기운을 받으실 때, 그때가 찰 것이옵니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간밤에 군군들이 모조리 죽었다니 하주부도 변을 당했다는 것이냐? 이 사체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참으로 괴이하구나. 분명 마왕의 흔적입니다. 어용을 복원할 화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림의 신령함을 깃들게 하여 마의 기운을 봉인할 수 있는 화공. 하람이에게 비밀이 있다. 남들이 알아서야 한다니 그는 한가가. 널 지금 내 곁에 둘 수가 없어. 너의 곁에 있으면 난 오래전 하람이고 싶어지니까. 전 지금의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기다려다오. 내가 약조했던 내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와우, 신비로운 이야기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거기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제가 이 3박자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아마 보신 분들도 같은 지금 생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들 빨리 모셔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죠. 8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월화 드라마 홍천기의 주역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장태우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어서 오세요. 한 폭의 20화를 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장태우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천기 연출을 맡은 장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효섭 씨. 네, 안녕하세요. 하람 역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네, 안녕하세요. 양명대군 역할을 맡은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곽시향 씨. 네, 안녕하세요. 주양대군 역할을 맡은 곽시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대군 쪽이 다 검은색을 입고 오셨네요. 예. 아무래도 저희 형제다 보니까 네. 좀 맞춰 입고 나온 게 있어요. 아, 지금 음성도 이미 대군이에요. 대군 음성으로 인사 한마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시향 씨. 네, 이놈들. 아, 지금 기자님들 보고 계시는데. 네, 이놈들이라니요. 예의를 갖추시오. 아, 제가 예. 너무 또 그게 몰입했던 게 있었어가지고. 예. 아,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네. 왕이 될 상인가, 이분. 예. 자, 이제 저희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 홍천기인데, 장태우 감독님께 먼저 이 홍천기가 어떤 드라마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 홍천기는 그 좀 로맨스를 좀 중점적으로 둔 판타지 사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 사극이나 뭐 멜로를 주로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랑 좀 다르게, 멜로와 판타지와 사극적 재미가 이제 한데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진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태우 감독님 하면 멜로, 판타지,
그리고 로맨스 이미 다 대박이 난 작품들을 선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총망라하는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감독님. 자,